9월 23일 챗GPT 활용 온라인 서핑 연습. 오늘은 레일 밟아서 하는 서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요. 어제 파도가 좋아서 패들보드 서핑을 했었는데, 큰 파도를 타고 한 100m 이상을 라이딩을 했었습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 하면서 항상 그냥은 출발 스타트가 여기 없고 이렇게 서핑을 할수 있는. 근데 이큰 파도를 타고 스피드를 내면서 빠른 속도로 갈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레일을 밟는 겁니다. 서퍼들이 레일을 밟는다. 레일을 밟는다. 레일을 밟을 때 어떤 효과가 있냐,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레일이라는 거는, 보통 이 서핑보드의 요쪽 측면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서핑을 할 적에 그 보통 앞으로만 가면 이 레일의 효과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서핑하는 상황에서, 프론트로 가거나 아니면은 백으로 가거나, 했을 때 완전히 그 파도와 수평이 되게, 수직이 아닌 수평이 되게 보드를 이렇게 만들었을 경우에는 상당한 서핑 효과가 있습니다. 이때 그 파도의 크기를 잘 이용하고 그다음에 파도에서 나오는 위치 에너지, 그러니까 파도의 크기와 위치 에너지를 잘 이용하면 상당한 그 스피드를 얻을 수 있는데, 위치 에너지가 높을수록 좋습니다. 낮으면 스피드가 덜 나와요. 높으면 스피드가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때 풋워크가 스피드를 높이기 위해서 위치를 파도의 탑 바로 아래쪽에 보드를 위치해 놓고 라이딩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가운데를 그대로 스텝을 유지한 채 간다라는 거는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파도가 어느 순간에는 갑자기 터지거나 아니면은 부서지기 때문에, 또 가파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파도에 뒤집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일을 밟는다. 이 레일의 측면을 밟아서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파도는 보드를 밀어내려 하고 보드는 파도에 박히려고 하는 두 가지 성질을 같이 이용하는 겁니다. 파도가 보드를 아웃, 밀어내려고 뒤집으려고 하고, 근데 레일을 밟아서 그 보드의 레일을 물속으로 집어넣는 효과를 받게 하고, 이거는 서로의 양력이 합치가 돼서 상당히 강한 힘을 갖게 돼서 더큰 스피드를 낼수 있고, 터닝을 할 때도 더 빠르고 효과적인 터닝이 일어날 수 있고, 이 스피드를 이용해서 터닝을 한다 그러면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방법, 레일을 밟는 방법은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체중을 옮기는 것을, 기술은 턴을 하거나 속도를 내는 데 매우 중요하다. 속도 내기. 서퍼가 레일에 체중을 실으면 보드의 압력이 가해져 파도의 표면과 더잘 맞물리게 됩니다. 이를 통해 보드가 떠오르며 가속을 얻을 수 있습니다. 턴. 레일에 체중을 실어 서퍼는 더 날카롭고 정확한 턴을 할수 있습니다. 파도에 가까운 아래쪽 레일에 체중을 실으면 파도를 가르며 더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레일을 사용은 고성능 서핑의 기본입니다. 특히 보드의 레일 디자인은 서퍼가 얼마나 쉽게 속도를 내고 턴을 할수 있는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레일 밟기의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레일 밟기를 잘하면 터닝, 그 다음에 아주 빠른 스피드를 내서 속도감 있는 서핑을 할수 있다. 파도의 탑 위에 위치할 수 있어서 하이 퍼포먼스를 낼수 있는 아주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레일 밟기입니다. 레일 밟기를 적절하게 하는 것, 밸런스와 코어가 아주 좋아야 이게 가능하다라는 점.
이상 챗GPT를 이용한 온라인 서핑 강습